아, 이제 된다. 아, 참. 아까 그거는 고를 수가 없네. 아, 예, 하자. 4인용짜리는 아예 고정이네. 1판이 아예 고정인가 봐. 예, 안 골라져. 1판. 예. 예, 해피 뉴 이어. 아, 좋아, 이거야. 겁나 빨리 쏘네. 어? 안 맞네. 네. 겁나 빨리 쏴보자. 오, 오, 야. 오, 야. 와, 씨. 야, 이거 겁나 센데? 예. 활 쏴야 되는구만. 활이 세네. 와, 고양이 간식 먹으니까 배 따시고 등 따셔 자빠져 자나 보다. 조용하네. 아, 맞다. 이거 이게 연사 쓰면 뭐야 이거? 이거요? 이게 뭐야? 아니, 연사란다. A 홀드 하면 이거네? 이게 뭐야? 저러는 거 막는 건가? 뭐지 이건? 그냥 막는 거야? 뭐야, 막지도 않네? 뭐야, 씨. 이러고 홀드 뭐하러 있는 거야, 이거? 거의 어렸을 때 하얀 흰둥이 고른 애만 한데, 흰둥이. 투명인가? 예. 개똥멋. 예. 아무 쓰잘데기 없는 똥멋, 그 투명인가? 아이언맨이 제일 많이 애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옛날에도 아이언맨 많이 했어. 아이언맨이 좀 뭔가 쎘어. 예. 뭐 알게 모르게 뭔가 센 기분이 들어. 예. 캡틴 코만도랑 아 캡틴 코만도란다.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아이언맨 제일 많이 하고 간지나가지고 그 다음 캡틴 아메리카 예. 흰둥이가 세 번째 예. 보라대가리 얘가 마지막 예. 얘가 인기가 좀 없었어. 난 보라대가리 좋던데. 신통이 왜 그 투명인가 그거 뭐 개똥멋인데 그 왜 했는지 몰라고. 아, 투명인가 되면 안 맞았나 그죠? 안 맞으면 모레 죽여야지 넘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안 죽이면 안 넘어가요. 오,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활 꽂히면, 야, 씨, 바로 죽겠다, 이거. 확실히,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뭐, 알게 모르게 그, 영어가 나와야지 좀 뭔가 어울리네. 예, 괜히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긴. 여기서 일본어 뜨면 뭔가 기분 이상해. 캡틴 니뽕도 아니고. 예.
아 캡틴 아메리카니까 이건 영어가 떠야 돼. 뭔가 예. 이게 그래지 예? 깔맞춤이지. 이게 1호가 자꾸 뜨니까 뭔가 이상해. 예. 제목부터가 이미 예? 미국 그죠. 제목부터가 예 그래 완전 슈퍼 예 슈퍼 아메리칸 그 예? 슈퍼 히어로물 그 삘이 팍 나는데 말이야. 이게 뭐 예 안녕하세요 예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1월 2일인가는 예, 새해 복 그거나 인사는 해야지. 야 이거 야 근데 이렇게 많이 써도 안 터져 죽어? 빨리 한 번에 이렇게 따발로 나라락 나가는데 아벤져스 필 아, 나 좀 이따 캣타워 오는데? 아, 씨. 캣타워 오면 그거 설치해야 돼요. 아직까지 고양이 그거, 고양이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직까지 구축이 완료가 안 된 상태래가지고, 좀 이따가 요즘에 고양이들이랑만 올리다 보니까는 사람만 까먹겠네, 이러다가. 그렇진 않죠. 예, 아무튼 간에, 고양이 이따가 또 캣타워 설치해야 돼. 아, 씨. TV 보니까 김정남인가 그 아저씨가 김한선 누님 집에 가가지고 캣타워 설치해주더만. 네. 나도 그거 해야 돼. 아. 캣타워 아 설치한데 한 30분 걸릴 텐데. 빡시죠. 고냥이들 나보다 간식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은 것 같아. 아. 내가 예 네. 대려 내가 음식은 맛있는 걸 못 먹고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지만 난 배고파. 보기만 하게 되니까 배가 고프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전에 좀 하던 놈 같은데 이제 얼굴도 까고 하나 보지? 아 야씨 김희철 아저씨가 예, 김희철 예, 우주대스타 김희철 그님이 저거 뭐야 예, 케인 아저씨 그거 유튜브로 본 게 그거라더만 예, 하도놈 예전에 하도놈 같은데 이제 좀 돈 좀 보니까 얼굴도 까고 예, 그래 놀아라 맨 처음에 그거 봤다 봐더만 놀아라? 그거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 보고서 이거 겁나 웃긴다 아무도 그래서 TV 출연시켰다네 섭외 예. 놀아라 하도노 같은데 얼굴도 까고 놀아라 에이 나 그 팔로우 나 거기 팔로우에요 유튜브 구독자 트위치 팔로우 예, 했어 에이 별 근데 게임할 땐 또 배그하고 뭐 그거만 말만 하더라고 아 좀 고정 게임하면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예. 그분 고정 게임 잘해요. 그 뭐 던전 앤 드래곤도 할 줄 알고 거의 게임 할 줄 아는 게 많어. 예, 그 골 때려가지고 그분도 예, 성격이 약간 좀 특이한 스타일이라가지고 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난 내 취향인데 그거. 예. 골 때리기 약간 똘끼가 꽤 있으니까 그분이 재밌어요.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도 보면 재밌는 거 웃기는 거 많이 남겨서인데. 예, 많지 뭐 홍진영 그거. 잘 가라 그 홍진영도 하지 뭐 많잖아 많아 개그맨은 열라 많이 해가지고 뭐 언급할 수도 없고 뭐 너무 많아서 예, 가수들도 꽤 많이 하고 아 트위치는 많이 해 요즘 추세가 거의 그치 뭐 트위치는 안 하소 그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카카오나 뭐 이런 건 몰라도, 아 심지어 그 뭐야, 예? 큰 독서실 아저씨도 심지어 트위치 유튜브 스트림 유튜브 실시간 버리고 트위치로 왔더만. 예. 근데 그 거긴 내 취향은 아닌데. 아무리 사람 많이 봐도 그건 난 취향이 안 맞더라. 김희철은 차라리 취향이라도 맞지. 그 아저씨는 예, 김희철님은 재밌어. 사람이 골 때리고 재밌으니까 약간 예, 우주를 벗어나는 것 같은 멘트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는데, 약간 저 성향이 나랑 맞아요. 예. 약간 좀 예, 그 약간 평범한 거를 약간 별로 좀 추구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건 나랑 맞아. 일단 아무튼 약간 재밌을 것 같아. 김희철은 맞아. 예, 김희철님은 재밌어. 홍진영이나 이런 건 안 봐도 김희철은 봐. 김희철. 예. 평상시 때 방송도 외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서는 이제 그거 약간 꾸며야 되고, 방송 아닐 때는 꾸미지 않으니까. 아니, 개그맨들 배그하고 이러는 건 안 봐. 재미없어. 아이씨. 맨날 배그만 하니까. 아니, 뭐, 나도 배그 있는데 안 하는구만. 재미없어. 아, 배그 말고 딴 거 하지. 저 고정 게임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젊은 사람들이랑 외국인들도 많이 보니까 아마 고정 게임 같은 게 아마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야.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저거 RPG 게임 같은 거 할 텐데 말이야. 그 사람 RPG 좋아하니까. 옛날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트렌드 거 하면서 약간 소통하려고 어울리려고 그러는 것더라고. 난 그때 그렇게 안 하지. 어울리는 방송 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나만 스트레스 받아. 씨. 컨텐츠를 너무 맞춰줘가지고 배려를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최신 게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지. 유튜브 가면 많잖아. 오버워치 뭐 다 했었는데. 아니야. 내한테 안 맞는 거를 하면은 힘들더라고. 그거는 뭐 고맙다냥 막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면 잘 맞는데 나랑 안 맞아. 그분은 오버워치랑 와우도 겁나 잘. 야, 큰 독서실 형, 그 형도, 예, 그 아저씨도 거기 갈 줄이야. 난 맨날 유튜브에서만 봐가지고, 유튜브에 있길래 유튜브에서 거기 자리를, 뼈를 묻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근데 트위치가 시스템이 좋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버퍼, 단 하나의 단점, 버퍼링 데미지랄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좋다고 봐야지. 뭐 클립, 하이라이트 따는 거, 뭐, 그런 거 다 자유자재로 되지. 뭐 일단 연구보관 같은 거 그딴 건 없지만, 연구보관 유튜브는 연구보관 있어도 뭐 쓸 일 잘 없고, 너무 장시간이라서 그 연구보관 해봤자 다시 보기 연구보관까진 필요 없더라고요. 화질이나 좋으면 좋겠어. 유튜브도 화질은 겁나 높게 설정되는데 그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화질 안 좋아 보여. 화질은 트위치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 예. 예. 버퍼링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쪽이 좋지. 유튜브나 여기도, 아우, 유튜브도 버퍼링 아직까지 좀 많이 좋아지겠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겁나 많이 좋아졌지. 예, 작년이란 그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아휴, 재작년에 나 배그 오버워치 할 때에 비하면, 아휴, 많이 좋아지긴 했지. 아, 이제 점심시간이네. 아, 뭐 먹냐. 아휴, 고냥이들만 챙겨주다가 하루가 다 가네. 아. 모래를 쌓아놓는 거를, 쌓아놓는 게 편한 거를 몰라가지고, 아, 옛날에 여자친구 집 고양이 모래 박스에다가 하는 걸 알았는데, 그냥, 티슈에다가 하니까 겁나 치워야 되더라고요. 어우. 끝도 없어. 원래 저도 꽤 많이 게으른 편인데, 예, 짐승이 오니까는 게으른 건 안 치울 수가 없더라고. 아,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줄까. 내가 요즘 컴퓨터 하는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짐승 때문에. 아, 짐승 요거 뒤치다 거리게 되니까는 컴퓨터 할 시간이 없고. 이 컴퓨터 하기야 하는데 방송할 때랑 이제 저 뭐 트위치 클립 따는 거나 뭐 하이라이트 딸 때 그럴 때 외에는 별로 할 시간이 없고. 유튜브 업로딩이나 하고.
아직 그거 아직 얘네 그거 아직 세팅이 돼가지고 고양이 타워 그거 고양이 캣 타워라고 빌딩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막 높이 올라가서 숨는 거 그거 설치해야 되지. 아 그거 나 오늘 온다는데 왜 안 와? 점심 때쯤 올 듯. 아직은 박스 그거 박스 사각면 다 그 테이프로 돌돌 말라가지고 못 나가게 만든 다음에 그냥 앞에 그냥 입구만 구멍 빵 뚫어가지고 거기 집 사 쓰고 있는데 아 아직 허접해. 근데 그래도 뭐 잘 지내긴 하더라고요. 고양이 애들이 특성이 숨는 걸 좋아해. 강아지는 나대는 걸 좋아하고 고양이 숨 나 약간 좀 운둔형 외톨이 스타일. 약간 덕후덕후맨들이랑 비슷하죠. 예, 우리 같다고, 예, 저희 같다고 봐야죠. 덕후맨들이 약간 운둔형인데 고양이들이 약간 덕후 스타일. 예. 강아지들은 겁나 나대는 거 좋아하지. 예. 저부터도 약간 그렇게 그닥 강아지 스타일은 아니래가지고 예. 어디 가서 겁나 나대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예. 누가 멍서 깔아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모를까. 예. 먼저 막 겁나 나대는 거 싫어해. 예, 그 고양이가 나랑 좀 스타일이 맞아. 강아지는 너무 나대. 잘 때고 놀 때고 계속 그냥 심심하다고 들러붙으니까는 이 새끼 얘네들은 야옹이들은 그냥 떨어져가지고 지 할 거 하니까는 편한데. 그 예, 고양이들은 그 독립심이 강해. 강아지들은 독립심이 없어. 독립심이 좀 부족해 하지. 의지를 많이 하니까 인간한테. 어, 야. 어머나. 얘도 만화에 나오는 애 같은데? 예, 만화에서 본 거 같은데, 울트론. 어이씨. 너 이제 죽었다. 허나. 아이씨. 아 이거 혼자 사니까 이게 여러 명이 쓴 틈이 없었는데 축축축축 쏘니까 뭐 1인용은 막 힘들어. Razor Cannon has been covered. 보헤미안 랩소디 아직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거의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상영하더라. 아직도 야씨 아직도 찾는 사람이 많다. 영감님들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예, 퀸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영감님들 연세가 지금 60대 70대니까 봐 생각해봐요. 75년 아니 그치 80년 거의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부터 좋아했으니까. 예, 암암리에 예. 정식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뭐 가사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 뭐 사람 죽였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80년도에 20대였다고 생각하면 몇 살이야? 그죠? 지금 60대쯤 됐겠지? 60대? 그죠. 5,60대 넘었겠네. 예. 20-30대가 좋아했다고 하니까는 예, 그렇겠네. 예. 그 인간들이 예, 그 님들이 지금쯤 60대 70대네. 키는 한참 청춘 때 예, 젊을 때 좋아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60-70대요. 아, 영감님들. 예, 꼰 예, 흔히 말하는 예, 꼰 사회적으로 이제 꼰대 소리 많이 듣는 분들이 퀸 꽤 좋아요. 나 이번에 약국 가가지고 뭐지? 약국 가서 저거 뭐지? 치료받으려고 딱 기다리는데 또 보헤미안 랩소디 나오더라고. 아 레디오가가 나왔다. 레디오가가 여기는 네, 레디오가가를 틀어놓고 있더라고. 치과에서 레디오가가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 요즘에 인기가요 마냥 그렇게 인기 그 뭐 멜론 배 인기 탑 뭐 그런 건가 봐? 치과에서 레디오가가 처음 들어봐. 친구랑 노래방 가서는 지인분이랑 노래방 가서는 거의 맨날 들었긴 했는데 지인분이 옛날부터 노래방만 가면 라디오가가 많이 불러가지고 그 라이브 에이드 그거 라디오 라디오가가 노래는 좋지? 신나요. 아예 작은 기다리님 안녕하세요. 반가
예,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많이. 예, 돈도 많이 많이. 예, 옷도 많이 많이 팔리시기를. 예. 근데 우리 집에 고양이 들어온 거 알아요? 고양이인데 고양이 키우잖아, 고양이. 예. 두 마리 들어왔어, 두 마리 한 번에. 아, 그 고깃집 아, 고깃집 이모가 다 데리고 가래가지고 다 데리고 갔어요. 예. 예, 옷도 많이 팔리시고. 예, 예. 뭐 남, 예, 남, 뭐 남친 생기면 남친한테도 사랑 많이 많이 받으시고 밥도 많이 많이 드셔가지고 배도 많이 많이 나오시고. 예, 재산도 많이 많이 축적. 예, 그래야죠 뭐. 일단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년에 어깨가 겁나 아팠는데 올해 고양이 데리고 오면서 이 고양이가 저 우리 집에 잡귀를 다 내쫓았는지 어깨가 안 아파요 저 진짜. 엄마 미신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아 미신이래도 뭐 교회에서도 귀신은 있다고 하니까. 악귀들은 예, 성당 다녀도 악귀는 믿으니까. 그 이모가 나 귀신 쫓아내려고 나 고양이 보내준 건가 봐. 아, 그 이모가 고양이 나 두 마리 데리고 가라가지고 두 마리 다 데리고 왔어요. 미신이지. 아니 근데 그 옛날부터 고대부터 전해 놓은 그거래. 예. 아 나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악한 뭐 기운이 있대네. 예, 그거를 고양이가 쫓아낸대요. 근데 두 마리 나왔으니 걔네가 다 쫓아냈나봐. 아 진짜 거짓말 하니까 어깨가 안 아프다니까? 제가 맨날 어깨가 눌린 것처럼 뭐 애 동자 귀신이나 뭐 이런 게 날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진짜 안 그래요. 진짜 지금 진짜 안 그래. 예. 아 거짓말처럼 진짜 안 아파. 몸이 좀 가벼워졌어. 아니 진짜. 예. 그래서 나는 미신이라지만 약간 뭔가 좋은 징조 그건가 봐. 근데 한 놈은 2개월밖에 안 되고 한 놈은 언니인데 약간 몸이 약간 얼딜딜해요. 걔는 날 때부터 약간 그런 애 있잖아. 엄마가 약간 부실하게 먹고 나와가지고 애가 좀 약한데, 그래서 내가 안 됐어가지고 거의 점심마다 거의 저 그거 먹어요. 점심 저녁으로 그거 먹어요. 아 하루에 한 번 그거 간식 있잖아. 간식 단백질 들어있는 거 그거. 예, 근데 동생이 힘 세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언니 등치 큰데도 언니 거 뺏어 먹어요 걔가. 그래서 내가 야야야 너 언니도 줘야지 하면서 걔 빼가 써가지고 언니 먹이지. 걔는 등치고 작은데 언니보다 더 먹으려 그래. 예, 엄청 깨진대. 지금 안 그래도 뭐 저건 뭐지? 그 뭐 간식도 그렇고 뭐 모래 사다가 그거 하지. 병원도 그거지. 아휴.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같이 있다가 너무 피곤해지면은 뭐 보내야죠 뭐 어디. 아 근데 정서적으로는 좋은데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 아씨 잘 때 찡찡거려가지고. 얘는 또 강아지 같아요 또 언니가. 아 지 집에서 자지 왜 저 자는데 이거 들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중성화도 해야 되나봐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예. 아 둘 다 그거 암컷이래가지고 큰일났네. 중성화해야 돼. 한놈 보. 아 근데 또 언니만 보낼 수도 없어요 저도 이거 만약에 보내게 되면 나중에. 아 왜냐면은 언니는 좀 약하고 또 동생은 또 튼튼하고. 아휴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그래도 웬만하면 짐승 안 키우는 게 좋긴 한데. 인간 정서에는 좋은데 좀 약간 좀 걸리적거리죠. 예. 이게 저 만약에 분양하게 되면은 한 놈만 보낼 수가 없어요. 예. 언니는 또 동생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동생은 튼튼해가지고 혼자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언니가 약하니까. 언니 뒤치다 꼬리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언니 멍청 화장실 가고 뭐 밥 먹고 이러는 거는 똑같이 해요. 근데 몸이 좀 약해. 아 내가 보니까 걔는 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뭐 사는 데까지 사는 거지 뭘. 사람도 오래 못 사는 사람 많은데. 사고만 안 나고 뭐 수명 끝나는 날까지 살면 됐지 뭐. 깔끔하게. 예. 사고만 안 나면 돼. 누가 안 괴롭히고. 수명 다 돼서 죽는 건 내가 볼 때 별로 그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아, 진짜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딱 지금 봐서는 네, 동생이 좀 튼튼하고 동생 겁나 튼튼해. 언니가 좀 약해요. 근데 사람도 약간 동생이 튼튼하고 언니나 형들이 약한 애들이 많은데
희한해 그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떻게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많아. 짐승도 그러네. 근데 사는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언니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너무 깝칙거리다가 동생이 다쳐서 뭐 아파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났나? 이게 엔딩인가 보네. 예, 짱, 예. 작은 언니 뭐 백화점 벌써 백화점 가졌겠네. 예. 예, 아이고 올해는 아주 그냥 아무튼 예, 옷도 많이 팔리셔가지고 세금도 더 많이 내시기를.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야. 저 더 내면 낼수록 더 좋은데 기왕 낼 거면 진짜 겁나 내가지고 낼 정도 되면 좋지. 예. 어설프게 세금 내는 것보다 이제 아싸리 그냥 예, 많이 내줘 좋으니까는 제발 많이 들은 게 좋죠. 황금 돼지. 안 그래도 예, 안 그래도 저희 집에 돼지띠가 있어요. 예, 나는 아니지만. 예, 우리 집에 돼지띠 있어. 집에 돼지띠, 뱀띠, 할아버지 쥐띠, 할머니 양띠, 예, 저 닭띠, 엄마 원숭이띠. 아. 아 맞다. 나 여자친구도 원숭이띠였구나. 아. 그러네. 연말에서 엄청 돈 엄청 나갔겠네. 아이고 이런 지금 그 뭐 지금 거기 샵이에요 샵? 예. 뭐 저요? 여자친구? 에이 어렸을 때니까 아무래도 연하였죠. 예. 그때 예. 에이, 800 가까이? 어휴. 예. 아니 난 원숭이띠 걔는 예, 92년생 원숭이띠 92 원숭이띠, 93년생 닭띠 뭐 예, 그런 애들. 예. 위로 닭띠는 못 만나봤어요? 위로 닭띠는 좀 많이 많은데? 예. 아 위로 닭띠면은 너무 많. 예,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예. 앞자리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어야 돼. 예. 빼고 물건은 더 나가죠. 아이고 야씨 엄청 나가셨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 몸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죠? 이거 밖으로 나가니 내 몸뚱아리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나가니 이거. 아. 엄청 나갔네, 진짜. 예. 천 넘게 나왔어. 야 씨. 고양이 야, 개 고양이 한 100마리는 더 키우겠다. 야, 그죠? 수도 엄청 나갔네. 그만큼 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거든. 월 초에. 아이고, 월 초에 그만큼 더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야. 예. 뭐, 잠깐만. 스포츠 브랜드에요? 저거 뭐야? 화장품이 향수요? 뭐요? 대체.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예. 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네. 뭔가 안 어울려. 아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건 아니죠. 뭔가 안 어울려. 나이키 아디다스 네, 안 어울려. MLB 뭐 이런 거 안 어울려. 그냥 여성복이 어울려. 또 어벤져. 아 메이크 그렇겠죠? 백화점인데 짝퉁은 없겠지. 백화점인데 아마 짝퉁은 아니겠지. 설마. 퀵실버. 백화점인데 설마. 백화점에도 짭 파는 데가 있나? 없지 않나? 그죠? 거의 짭 안 파, 못 팔지? 그죠? 백화점인데 짭 팔면 안 되지. 아 이게 끝이야?
그래도 저기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라고 저기 있네. 예, 안 되겠지. 신고 당하겠죠, 백화점.